사랑합니다. K입니다. 저는 마음과 영혼의 통합 치유를 하고 있는 작가이자 에너지 힐러입니다. 에너지 힐러.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동양적으로 설명을 하면 네. 기치료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가 조금 들어가고 약간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그냥 에너지 힐링이라고 통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를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인 이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하고 뭐 그런 산업군이 또 있고 거기에서 뭔가 배워서 가는 거잖아요. 정석대로 밟는다고 하죠. 네. 근데 에너지 힐러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에 뭔가 표준화된 직업 그런 건 이제 그렇게 분류되진 않잖아요. 그죠? 앞으로 크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히 힐링 산업 쪽은요, 고령화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사회 발전에 따라서 많은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도 많아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솔직히 과학적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비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인 것인데,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를 다룸으로써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기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을 저는 손으로도 감지를 할수 있고 다른 차원의 눈으로도 보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배우거나 실습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제 케이스는 그냥 본래대로 제가 여러 생을 거치면서 갑자기 얘기가 좀 이상해질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여러 생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축적된 재능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걸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그때는 지식적으로 알지는 못했었고, 그런데 이제 크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굵직한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 혼자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접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죠. 수많은 현실 창조 책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 어떤 것들이 좀 아쉬웠나요? 이런 마음 공부적인 거를 배우게 된게 자기계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경력 단절이 됐었고 우울증도 되게 심했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다시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돈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돈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 이전에 그 무엇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것이 이제 잠재의식, 뭐 무의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방대해지는 거예요, 그 양이. 그러면서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영성적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영이나 혼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몸으로 일단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식적인 것과 결합을 시켜서 통합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딱 보기에는 보통 한 10년 넘게 공부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아, 이거는 정말 책을 이만한 걸 읽어도 한 장도 못 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 입장에서는 나는 사람들 시간도 절약을 해주고 싶고, 정말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전 너무 많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면서도 이게 뭔지도 몰랐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저도 경험이라는 걸 하게 됐고, 그게 이렇게 지식과 경험이 통합이 돼서 이제 저만의 어떤 체득이라고 하죠. 그런 지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누고 싶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창조 책이라는 것은 생각이 현실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들인 거예요? 쉽게는 생각이 현실이다인데, 근데 그 생각이 당신이 아닙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여러 삶을 거치면서 학습되어진 것입니다.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나온 모든 총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누군가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육 제도부터 해서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그 모든 수많은 생각들이 보통 사람들은 이게 나야라고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막상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살다 보면은 답답하기 그지 이를 데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 이게 상충되거든요. 충돌됩니다. 그랬을 때제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거 쓸모 짝에가 없구나. 그냥 모든 게 생각이 창조되고 이게 또 현실이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어떤 신념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마스터의 시작부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제 구독자분들도 되게 관심도 많으신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동기부여도 되고 막 에너지 막 주면 되는데, 이제 막상 내 삶에 적용을 해볼까 하면은 거기서 멈춘단 말이죠. 그 적용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마스터 다 있습니다. 제가 십몇 년 동안 이제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약도 많이 먹고 막 운동도 해보고 할수 있는 걸다 해봤는데도 답이 없었어요. 돌고 돌고 돌다가 제가 그 모든 경험한 것을 다
다 모은 게 마스터입니다. 작가님이 그 수많은 책들 읽으면서 그렇죠. 내린 결론은 진짜 생각은 현실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이 정말 나의 것인가 일단은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 생각도 버릇입니다. 네. 그리고 말투도 버릇입니다.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서 내가 여러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케이스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체가 바뀌지 않는데 응용 프로그램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말이 안 되겠죠. 근본 이 CPU가 바뀌지가 않는데 어떻게 응용 프로그램을 넣는다고 그대로 100% 되기를 바라는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가요? 내가 만약에 뭐 10억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소망이요. 아, 나는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것보다 그 전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나는 10억을 벌고 싶어 라고 하지만 10억 우리가 어떻게 하고 10억 웃기고 있네 벌써 없어 너무 큰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권부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내가 10억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말도 안 되게끔 상상하게 만드는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거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 그렇게 내가 10억은 너무 커 혹은 내가 그 돈을 벌 수 없어 라고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알아보자는 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맞닿아 있어요.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10억은 있지만 그 10억이 현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죠.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현실에서 돈에 대해서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자주 생각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편안하게 느끼는지 불편하게 느끼는지 그것들을 알아보자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마음 공부겠죠. 그게 이제 무의식의 영역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무의식을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빙산에 비유하면 됩니다. 수면 위로 나온 거는 그냥 우리 표면적으로 현실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뭐 돈이 있고 없고 이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 빙산 수면 밑에 있는 거대한 무의식이라는 이 존재가 있다라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 위에 잠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깔딱깔딱거려서는 우리가 근본 원인을 수정도 안 되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 뭡니까? 지쳐요. 난 해도 안 되는구나. 지치게 됩니다. 그 본질은 무의식인 거네요. 그렇죠. 무의식을 바꿔야지만 그 이제 위에 나타난 표면적인 그 부분도 바뀐다. 그렇죠. 왜냐하면 98%가 무의식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미 오롯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무의식은.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 개발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말버릇에 관한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떤 루틴이나 계획적인 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에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쉬운 내용이 이렇게 있고 정말 근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거를 다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보통의 그냥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어려워라고 하니까 그냥 그 위에 다 적고 말버릇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루틴 똑같은 거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자기개발서 그 윗부분 아주 극히 일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만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드렸다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건드렸다니까 다시 안 되고 돌아오고 이 과정만 우린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10억을 벌어 이것보다 10억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느껴진 어떤 그 큰 중압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큰 돈 이 느낌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게 내가 돈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느낌은 무의식과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에는 아 이것은 어렵다 힘들다 크다 이렇게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입니다. 그 태초의 무의식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진짜 태초의 상태였을 때는 그 10억에 대해서 중압감 이런 걸 느끼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10억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낀 걸 학습하기 시작했고 그게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어느새는 이제 10억에 대해서 그런 중압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곰봉님이 이렇게 있고 제가 만약에 갓 태어난 아기예요. 둘 다 앞에 10억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아기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러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권봉님은 이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 차이는 뭘까요? 학습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무의식 프로그램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일단 내 현실을 점검해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보세요. 나는 10억을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통장을 한번 보세요. 100만 원, 1000만 원도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항상 뭔가 벌어도 부족해요. 그럴 때는 내 무의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적으로 내가 돈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더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방법적인 면으로 생각하기보다 네. 그 밑에 기저에 있는 돈에 관련된 나의 개인적인 믿음이라든지 이런 무의식의 신념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10억 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통장에는 뭐 1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내가 무의식을 점검하면은 통장의 잔고가 100만 원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10억을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게 98%예요. 근데 그것들이 만약에 정말 제대로 내가 머리가 원하는 삶과 무의식이 일치가 됐을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죠. 일론 머스크 아시죠? 네. 근데 일론 머스크나 혹은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쟤는 어떻게 했길래 정말 그 네.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을 벌 수 있나? 그 사람들의 돈에 대한 어떤 태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요 보통 사람과 정말 다르다는 얘기예요. 돈이라는 건 실제로 무형의 것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도 볼 때도 이렇게 그냥 숫자로만 적혀있지 이게 얼마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냥 넘버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부정적인 믿음이라든지 돈은 뭐 벌기 힘들 거라는 어떤 믿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축적돼서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어떤 뭐 들으셨죠? 돈을 쫓아서 안 된다. 돈은 밝혀서 안 된다. 욕심 많게 보이고 욕심 부리면 네. 안 돼. 네. 네. 사람이 주제를 알고 살아야 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들었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것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의 재정 상태입니다. 무의식 프로그램에 옳고 나쁨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무의식은 아이와 똑같아요. 아이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옳은 거고 아닌 거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본능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무의식 입니다.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네. 무의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부정어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버릇 이런 거에 대해서 회원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네. 불편하다는 얘기를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다 반대 우리는 편하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불편한 게 아니라 안 편한 거예요 라고 제가 수정을 해드려요. 왜? 무의식은 안 편하다라고 했을 때 안자를 몰라요. 그래서 편하다라는 거면 무의식에 계속 주입이 되지 네. 불편하다라고 우리가 바로 얘기하게 되면 무의식은 불편하다 계속해서 입력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내 말버릇이 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삶이 한계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냥 다 불편한 거 투성일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기 전에 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냥 일단 들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그 단어 거기 안에 그 사람의 무의식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왜냐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무의식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네. 그것들이 정제가 돼서 생각이 되고 네. 생각을 우리가 그냥 내뱉게 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네. 그래놓고 우리 말 까먹기 일쑤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1초 전에 네.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나온 것들이 우리가 무의식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다면은 여러분들 삶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원하는 삶으로 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이 무의식과 신념 이 두 가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념은 무의식에서부터가 표현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신념을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네. 그 다음에 7세 이전까지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물론 0세에서 7세라고 치면은 언어를 배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부모와 사이에서 인간관계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그냥 느낌으로서 저장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자라서 언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언어라는 그 틀 안에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을 이제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알다 뿐이지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말 이전에 어떤 그 느낌입니다. 강력한 느낌이요. 그래서 보통 뭐 끌어당김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조차도 네. 가장 중요한 게 느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라고 얘기 안 해요. 느끼라고 얘기합니다. 오감적으로. 왜냐면 그게 바로 무의식이고 무의식은 바로 믿음체계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네. 나오거든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런 신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게 없다는 걸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믿고 네. 있는 그 모든 신념들은 일단 언어 체계화된 것들이고요. 네. 그것들의 근본은 그냥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념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신념에 대한 것도 수정할 수 있는 게 마스터체계도 있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무언가를 경험하라고 해요. 신념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력한 경험 그것이 네. 내가 자리에 앉아서 뭘 적고 막 이렇게 고치는 거 이성적으로 고치는 것보다 강력한 느낌 한 방이 내 무의식에까지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느낌을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공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뭔가 일단 바로 시작해. 네. 근데 느낌이 오면 바로 시작해.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야. 괜찮아. 이걸 바탕으로 또 하면 돼. 무조건 하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 듣기에는 나 뭐 때문에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이유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난 뭘 못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은 뭘 해도 못할 겁니다. 다 핑계고 변명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진짜 20살, 21살 때 20분 자고 일을 3개씩 했어요. 그래서 20대 때 21살, 22살 때 이미 1,0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돈 벌 수 있으면 벌 수 있다라는 걸 저는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 한국 특히 지금은 누구보다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신분이나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이미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 이유들, 조건들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뭘 못해, 뭐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의식에 내 그게 있는 거예요. 이미 못, 어렸을 때 못한다는 신념이 이미 깔렸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런 조건과 핑계나 이런 걸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신념이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고요. 그런 행동이 안 나와요. 네, 신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이 머리 위에 부분만 봤을 때 이렇게 삶을 조종하는 선봉장이거든요. 이 머리가 혹은 신념이 그런데 이것의 더 큰 존재는 바로 무의식인 거죠. 작가님이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시거나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념을 바꿔주는 일을 어떻게 보면 하셔야 되는 건데 얼마나 걸려요? 이런 신념이 바뀌는 데는? 그 사람의 이 태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기간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3주, 3개월, 3년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제가 유튜브라는 걸 시작할 때도 일단 3개월만 해보죠. 그러다가 3개월 다 됐는데 구독자가 10명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 이걸 접어야 되나 하다가 아니다 다시 3개월만 더 해보자 이렇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든 안 하든 내 삶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냥 일단 3년만 해보자. 그래서 뭔가 잃을 게 없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탁 변화되는 것 그게 훨씬 더 빠르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해보고 이제 제가 어떤 미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렸을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삶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딱 찍고 나라는 사람은 더 이상은 없어라고 하고 다 내려놓으신 분들이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념이 강한 감정을 이제 일으키게 된다고 제가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 아시나요? 네. 내가 누군가가 죽는 거, 내 소중한 사람이 죽는 거 그걸 경험하는 것은 슬픈 거야 라고 하는 거면 어떤가요? 만약에 누가 정말 죽었어요. 근데 내 믿음에 가족이 죽는 거 슬픈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눈물이 나겠죠. 강력하게 믿으니까요. 그 원리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인데 그냥 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우는지 모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죽음이란 말은 알 수는 있겠지만 학습되지도 않았고 죽음이란 말이 어떤 가지는 의미 그것들이 사람들이 어디에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찰하는 어떤 그 시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아무런 어떤 판단 없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슬프다고 해서 바로 눈물 나잖아요. 그 어떤 감동을 받으면 드라마 뭐 영화 이런 데 뭐 수도 없이 널려 있잖아요. 그런 학습을 시키는 것들이요.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일단 경험하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경험을 어떻게 하죠? 일단 뭐 예를 하나 줘보세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살이 찌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볼게요.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 살이 찐다는 그 신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먹는 그 의식의 기제를 한번 따져볼 겁니다. 내가 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지? 라고 일단 물어볼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근데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를 건강하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으로 그걸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넣는 이유는 뭘까요? 결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욕구불만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 살 안 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 내가 이 행동을 하며 왜 내가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지 그 감정을 살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당장 기분은 좋지만 내가 살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 그 나를 딱 보는 순간 거기서 딱 멈추고 너 이거 왜 먹고 싶어? 라고 내 스스로에게 물을 겁니다. 신념도 감정에게 연관된 거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의 기저에는 어떤 감정의 결핍이 있는가를 저는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속상하거나 힘들었거나 우울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수다 떨 수도 있고 그걸 다른 쪽으로 그 주위를 돌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아이스크림 대신이라도 뭔가 단맛이 있는 과일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칼로리 따져서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중독적인 그 무엇은요 다 감정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져 온 어떤 욕구불만
아니면은 또 수치심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경험하고 교육되어진 것들이거든요. 네. 그것들에 대한 기제, 이런 에너지들을 풀지 않는 한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서 현실적으로 머리가 되게 괴로워할 거예요.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면 아이는 대체 어떤 건가요? 내면 아이는 네. 여러분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네. 축적된 그 모든 욕구와 감정의 상처,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내가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면 아이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자아랑 같은 건가요? 자아는요, 네.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성, 에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오늘 제가 촬영을 오는데 네. 너무 피곤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느낌으로 그냥 네. 하기 싫어 나오기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네. 내면 아이의 그 느낌의 상태고요. 근데 머리로는 어떡하죠? 네.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 꼭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이성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지금 충돌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솔직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 네. 이기는 거는 내면 아이입니다. 이 느낌이에요. 어렸을 때 이 억눌린 것들. 그 약간 이게 뭐 직관 뭐 이런 거랑도 비슷한 건가요? 직관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직관은 네. 무의식에서 학습된 어떤 패턴이에요. 그래서 따지자면 잠재의식, 무의식이 이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의식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네. 통계적으로 이렇게 된 것들, 그것이 이제 직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면 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나요? 일단은 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어떤 인간관계들이 우리 부모님이죠. 부모님이나 네. 형제, 자매 겁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주고받는 어떤 대화나 말로서는 우리가 배우지 못하지만 뭔가 받는 불편한 느낌들, 그것들이 축적되면서 네. 우리가 내면에 어떤 상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어렸을 때 만약에 뭐 엄마 나 이거 뭐 사줘라고 했는데 네. 안 돼, 싫어, 돈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을 때 그게 약간 상처로 되기도 하고 억눌린 네. 요구가 돼요. 나는 이걸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사주지 않고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런 부정적인 말들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네네. 내가 그거를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내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게 기억으로 강력하게 남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네네. 그 억눌린 욕구라든지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네. 어떤 물건이 있어, 얼리 어댑터 이런 것처럼 막 네. 물건을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내 이 기타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커서 기타를 그냥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어떤 경험이 있었지만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가 이렇게 집에 날라오게끔 쇼핑이나 아니면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중독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면화의 상처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작가님이 자기소개 해주실 때 네. 에너지 힐러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작가님이 하시는 이런 상처받은 내면화를 치유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혹은 심리적으로 네. 마음 치유와 관련된 것들 그것도 네. 하지만 그거 이면의 것들 뭐 영적인 것이라고 해도 좋고 에너지적인 거라고 해도 좋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합시키는 게 제일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힐링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기존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아니었어 라는 네.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가슴이 빡 열리게 되죠. 그냥 뭔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다고, 그죠? 굉장히 오래 받았죠. 근데 그게 효과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혼자 이제 뭐 책을 읽고 하면서 깨달음이 오신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네. 이제 제 내면하고 많이 대화를 하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올라왔을 때 네. 제 안에 5살짜리 어떤 제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뤄주려고 합니다. 원초적으로는. 근데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지만 네.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정말 순수하게 네. 우리 내면에 내 과거에 정말 나의 일부분이자 나의 대부분, 나의 현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내면 아이를 우리가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주고 봐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내 스스로를 대할 때 대부분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은 네. 반드시 이거는 치유가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자꾸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 현재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은 내가 가장 잘 알거든. 나밖에는 몰라요. 네. 근데 그것들을 이제 뭐
저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제시를 한다는 거야. 그 왜 당신이 이렇게 됐었고, 근데 그 부분은 뭐 현생의 이유도 있고, 현생 네. 이제 어렸을 때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경험들, 마음에 큰 상처가 됐던 어떤 사건들을 체면이나 이런 기법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감정을 해소해주고 그거를 바른 쪽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기분 훨씬 더 나은 쪽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 중에 하나 실질적인 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전생에까지도 가기도 해요.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아, 내가 이런 거에 좀 상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일단은 감정의 상태죠. 계속해서 뭔가 특히 학부모님들은 네.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혹은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들을 대할 때 일정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감정의 패턴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어떤 그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에서부터 아,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구나. 내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고 관심 좀 보내주고 내가 나를 좀 케어해야겠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어떤 예수나 부처가 될 수 없지만 네. 정말 그분들의 태도나 이런 거 우리가 닮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해. 나는 이 삶에 감사해.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이 대해두듯이 네. 모든 것들을 조금 허용해주고 괜찮다라는 말도 해줘. 그게 약간 그 시작이에요. 무조건 들이대면서 야, 난 날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 진짜 뻘쭘했거든요. 네. 처음에 막 네. 진짜 내가 내 얼굴 봐도 웃기고 있네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네네.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괜찮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고 이렇게 욱한 감정 내도 괜찮아. 아직 배워가고 있어. 나는 정말 온전하고 완벽한 어떤 어른이 돼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내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그냥 이 배움은 계속 될 거야. 그리고 난 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게 정말 진짜로 제 생각에는 삶의 여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뭐 물질적인 것도 나의 마음에 여유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네. 가장 큰 여유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괜찮다라는 말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게 해줄 때 내가 내 스스로 부인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어금니 깨물고 괜찮아 라고 네. 내가 스스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에겐 그렇게 안 해요. 못해요. 왜냐면 그런 방법을 우리가 어렸을 때 못 배웠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부모에게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우리 스스로도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네네. 내가 내 스스로가 온전해야 또 좋은 분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렇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이런 정말 올바른 신념을 물려주는 것 네. 물질적인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아, 자기가 봤을 때 이런 거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나는 나를 사랑해라든지 네, 네, 혹은 네, 내가 네. 10억이 없는데 네. 나는 10억 자산가다 이런 네. 식으로 자기 확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뭐 100번씩 써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내가 일단은 10억 자산가가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뭐 되고 싶다고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쓰면은 이게 내 신념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이전에 분명히 네. 한번 써보세요. 네. 한 줄만 써보세요. 네. 나는 100억 자산가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아무 느낌 없네요. 봐봐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확언이라든지 어떤 네. 신념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느낌. 그래서 나는 진짜 빵원이에요. 근데 네. 내가 100억 자산가라고 여기 나왔어요. 네. 이거 둘을 잇는 이 접점이 없잖아요. 네, 네, 네. 100억 자산가를 네. 쓰는데 이 연결 다리가 바로 느낌이거든요. 네네. 이 느낌을 서서히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걸 더 강하게 네.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남들이 뭐 100억 자산가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쓰면 바뀌겠지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현재 내 위치에서 그리고 내가 이거 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 살짝 높은 거 그거를 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글자로 솔직히 적지 않아도 느낌을 만약에 딱 한 방 정말 크게 얻어 맞는다면은요 네. 그거는 적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느낌이라는 건 무의식은 가능성의 98% 100%예요. 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이 네. 100억을 이렇게 쓰면 네, 된다. 네. 100번 쓰면 된다. 네, 네. 아는데 이미 그분은 여러 생에서 걸쳐부터 어떤 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재능이라든지 그 경험이 이미 많이 축적된 분이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고요. 물론 이분이 그런 본인의 전생이든 무엇이든 이거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부를 네. 내가 축적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됐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것은 어쨌든 그들의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한 어떤 방법 제시하는 것들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전혀 다른 에너지에 전혀 다른 어떤 신념체계를 갖고 이 사람은 이미 전에서부터 그런 DNA가 있는 겁니다. 장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네. 공장이 됐든 그런 유전자가 이미 있는 거고 그런 계획을 해서 이번에 태어난 거고요. 네. 그냥 보통 사람인 우리는 내 그릇에 맞게 이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접점도 없는데 바로 점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쓰는 게 아예 소용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쓸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을 내 그릇에 맞춰서 쓰라는 얘기. 최대한 무의식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내가 막 불편하지 않을 정도 뭔가 될 것 같은데 네.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보통 1,000만 원 네. 1,000만 원부터 한번 시작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이 만약에 됐어요. 그럼 네. 뭔가 얘가 자신감을 갖고 있겠죠. 아 맞다 이거 적으니까 되는구나. 근데 무조건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으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내가 현실에서도 해야만 합니다. 행동적인 부분이 빠지면 그냥 허울 좋은 학원밖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는 좋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미 널리고 널려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 방법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지? 내가 오히려 이게 막 결핍적인 게 아유 100억은 무슨 이게 되려나 막 쓰면서 이런 분들과 아니면 그래 내가 일단은 100억 이거 하고 있고 그러면 100억을 짧게 짧게 잘라서 내가 10억씩도 나누고 그 10억을 또 짧게 1억씩 나눠서 1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돈의 이런 줄을 내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상하는 사람이 현실 가능성이 더 있는 겁니다. 아무런 근본 뼈대 없이 바로 점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제 그 느낌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책 같은 거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쓴 목표가 잘 되고 있다 그 느낌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큰 골이 있으면 이걸 잘게 잘라서 하나씩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성취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 이게 되네 라는 어떤 경험 그리고 내가 느낌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해갔을 때 그랬을 때 내가 감이 와요. 심상을 하든 뭐 끌어당김을 하든 저절로 내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이걸 약간이나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저절로 내가 상상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경험, 없어도 할 수 있는 경험, 뭐 경중을 따지지 말고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부자 관련 책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부유함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내가 배우라는 거지 내 어떤 행위적인 걸 하라는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 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결핍이 있다는 있고 그것도 느낌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느낌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몸이 98%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느낌으로 소통하는 애고 얘는 얘 신념체계를 한 방에 빡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강한 느낌이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제 그런 느낌적인 이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데를 갈 수밖에는 없죠. 돈을 조금 주고라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책에서 이제 우리에게 정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정화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정화는 아까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던 신념, 뭐 무의식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 그냥 한 큐에 그 모든 흩어진 에너지를 다 정리하고 본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 의식의 상태든 마음의 상태든 그것으로 되돌리는 것들이 바로 정화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구가 시작됨과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이어서 지금 범봉점을 만들었고 그게 이어서 K라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기억의 총복합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억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육받은 것들도 과거의 누군가의 기억들, 경험들 그거에 비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런 모든 기억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태초의 때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아무런 어떤 삶을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거르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서 경험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이처럼 순수하고 행복해질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럼 본래 순수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화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더라도요 정화는 이제 네 가지 문구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문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사랑합니다 이것만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말들로 안 끝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버릇에 관한 책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뱉는 그 말들은 파동이고 에너지거든요. 이것은 되게 강력해서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도 이 수정할 만큼 그런 큰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늘상 정화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한다면 그 모든 것들 그냥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사람들부터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굳이 정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 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마음 공부라든지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반드시 어떤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해내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내 인생 바꾸겠다는데 뭐 그거 못합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 영혼 없이 해도 괜찮아요 그냥? 영혼 없이 해도 상관없어. 근데 하다 보면은
하면요, 네. 뭔가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말해지는 그 에너지가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영혼 없이 했습니다. 영혼 없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되게 적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약간 그 착붙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몸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냥 뭐 택시기사들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내리기도 하고 네. 네, 근데 다들 좋아하세요. 제가 그런 말 원래 표현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야. 일단은 내 주변인들한테 하니까 이 사람들 나한테 대한 태도도 약간 좀 약간 급작스럽죠.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네. 그래도 되게 좋아하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게 굴러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정확한 것 같아요. 영혼 없이 해도 됩니다. 네. 하다 보면은 네. 몸이 나도 사랑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내면 아이 얘기도 네. 했지만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사실 가장 필요한 게 그냥 사랑해 고마워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솔직히 사랑한다는 말 뭐 몇 번 들어봤어요. 그렇게 못 받은 사랑을 어른인 내가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내 인생 얼마나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자기 사랑도 되기도 하고 내면의 상처 치유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솔직히 그런 말버릇을 그런 에너지가 담겨있는 그런 말들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삶이 안 바뀐다고 하면 그건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체화를 해서 네. 실행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작가님은 그 우울증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일단은 네.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공통점이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박혀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진짜 네. 이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집안 일단 나오라고 합니다. 에너지적으로 설명하자면 네. 그 안에 그 에너지가 그대로 박혔기 때문에 내가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젖어있는 그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에너지에 계속 젖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라는 게 네. 내가 내 존재에 대한 거부고요. 내가 내 존재를 사랑하지 않고 상처를 알아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 있던 어떤 영혼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상처 입은 거거든요. 그냥 아, 더 이상 내가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어떤 무의욕 네. 아니면 뭐 정말 우울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네. 그것들을 내가 삶 속에서 그냥 두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고 네. 최대한 그 장소를 벗어나고 내가 그 장소에서 같은 에너지가 고여있는 네.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나와 다른 에너지를 지닌 그 무엇을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반려동물 한번 네. 키워보셔라 라고도 제가 얘기를 하고 혹은 이제 반려식물이라고 할까요? 편하게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는 거 혹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거기 오셔도 상관은 없고 혹은 뭐 제 영상을 보셔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뭔가 다른 에너지가 네. 있는 그것과 내가 맞닿아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몸을 움직여도 그 감정 상태가 변하게 된다고 이거 어떻게 올린가요? 일단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전기와 자기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기는 우리 뇌 활동을 할 때도 쓰지만 심장이 이렇게 펌핑을 하는 것 자체가 전자기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자기적인 활동이 우리가 뛰고 심박수가 늘어나게 되면 뭐 생리학적으로는 우리가 피가 늘어나고 산소를 몸에 쭉쭉 전달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게 됩니다. 기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게 되면서 우리가 낮은 어떤 에너지 상태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뛸 때 바닥 보고 뛰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뛰잖아요. 실제로 우울하신 분들은 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네. 어깨를 펴고 내 앞에 정면을 보고 몸을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요 생리체계가 바로 변해요. 그래서 우울할 슬플 때 왜 연말 시상식 보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눈물 날 때 이렇게 위를 이렇게 네, 보잖아요. 네. 그 이유 자체가 슬픔이나 이런 감정을 우리가 숙이거나 하면은 우울해진데 위를 보게 되면은 뭔가 기쁨 내지는 그 주위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하시다고 한다면은요 땅 보지 마시고요 자연을 많이 보세요. 알록달록한 색깔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뭐 반려동물하고도 소통을 해보시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네. 반려동물에게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뛰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내 몸에 이런 생리체계를 한번 바꾸는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게 전자기장이 바뀌면서 에너지장도 바뀝니다. 인체를 둘러싼 에너지장은요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감정이 아주 달라지더라도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렇게 무한도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많이 보려고 했어요. 보면서 조금 많이 웃으려고도 했고 많이 지금 내 우울한 상태인 걸 조금 바꿔보려고도 했고 그냥 무작정 걷기도 했고 자전거도 타고 뭐 뛰는 것도 해보고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뭐였어요? 저는 일단 책읽기였던 네. 것 같아요. 그 책읽기를 하면서 가장 네. 좋았던 여러분이
안 해봤던 거를 해보시면 확실히 이게 몸에 이렇게 굳어져 있던 그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패션 매거진이나 이런 것밖에는 안 봤어요.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활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딱 보면서 제가 좀 이제 인식의 틀이 좀 많이 깨지기도 했고 아 이런 세계가 있었나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잘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이렇게 우울증 있을 때는 솔직히 누굴 만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귀찮기도 하고 그냥 싫어요. 그랬을 때 가장 다른 누군가의 좋은 에너지를 지닌 혹은 의식이 있는 혹은 내 멘토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인들은 차고 넘쳐요. 어디요? 책으로요. 그 책은 그 사람이 모든 생각과 인연과 사상과 모든 에너지 이런 것들이 글자화되어 있는 게 바로 책이거든요. 그것도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 사람 책을 읽음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그래서 우울증이고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재밌는 뭐 소설, 만화책 읽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솔직히 누구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나는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은 책이라는 어떤 가상의 어떤 사람들, 인물들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에너지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사가 있잖아요. 특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감정의 기제를 이렇게 바꿀 때 자주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뭔가 성취되거나 기분이 정말 이야 하고 굉장히 좋았던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최소한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상상을 많이 하라고 해요. 제가 그 책을 데일 카네기 분 거였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삶의 열정이 넘치고 굉장히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던 때에 제가 그 책을 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내가 성취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고 그 에너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바뀌고 싶어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떤 에너지 상태를 바꾸든 어떤 내 감정 상태를 바꾸든 그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성취감을 불러일으켰던 것들 성공했던 경험들 그렇게 살았던 어떤 물건이어도 좋고요 책이어도 좋고요 뭐 영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것들을 한번 계속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바뀌고 있는 어떤 내 안의 심정 이것들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따라서 감정이 학습된 거다 결과물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작가님은 더 나아가서 감정이 카르마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업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뭐 묵직하게 우리가 카르마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행동을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 인간의 모습을 살면서 행동을 했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또는 내가 행동을 하면서 나온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의 총합이 우리가 카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엄청나게 큰 걸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보낸 에너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결과로든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들이고 만약에 전생에서 다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현생에서 그걸 마무리 짓는 것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 책임을 진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감정을 겪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돈을 잃든 누구에게 사기를 치든 뭐 불륜을 하든 그 모든 경험들은요 일련의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감정을 온전히 겪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느껴보고자 하는 것 예, 그게 우리가 현실에서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가능성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든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것도 맞고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아 하고 보면 직접적으로 몸으로 겪은 게 뭐였냐면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무의식에 이런 게 있고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감정이 원인이 돼서 그렇고 어린 시절 때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아하 모먼트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은 그 순간에 그분이 아하 하고 깨달은 그 순간 원래대로 진행되어 있어야 하는 어떤 삶의 총체적인 어떤 그림 사진처럼 이미지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서 딱 바뀌고 다른 길로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인식의 어떤 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삶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내 의식 상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 못 바뀔 것은 없어요 그릇의 크기 삶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가 우주 혹은 내 신이 보기에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만큼 신은 주신다고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만큼 그릇이 되기 때문에 나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그릇 지경을 넓혀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때 모든 가능성들이 이렇게 나에게 막 다 쏟아져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이만한 풀장이면은 모든 거를 내가 다 받을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요만한 컵이면은 난 요만큼밖에 받을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이 일단 다 오픈돼야 되고 모든 것들 다 예스해야 되고 그냥 모든 것들 다 감사해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둘 것인지 네. 아니면 그 생각을 수정을 해서 내가 네. 가슴이 뛰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선택을 분명히 했어요. 그 모든 선택의 총합이 지금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려면 무의식, 신념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근데 그 신념 이전에 감정을 또 풀어야 돼요. 아... 내가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런지 미래 대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미래 대본이란 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써야 되나요? 우리가 네.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에 배가 하나 띄워줬는데 바람이 여기 불든 어쩌든 말든 그냥 비가 오는 거야 아 왜 바람이 부는 거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늘 그래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아 이제 뭐 이 나이쯤 되면은 아파트 몇 평에 살아야 되고 차는 뭐 외제차든 뭐든 네. 뭐 이렇게 타야 되고 해외여행 몇 번 가야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남들 부러하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뭐 내가 이룰 수 있다면 그걸 하면서 살면 좋습니까? 이거 솔직히 그거 필요 없는데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그럼 사셔도 돼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삶에서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떤 목표라든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이란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삶에서 소소하게 내가 이뤄가고 성취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래 대본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을 적어봄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느낌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킬 때 그랬을 때 우리의 이 무의식 잠재의식 무한의 이 가능성 장에 우리가 이렇게 다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했을 때 우리가 미래 대본은 쓰게 되면서 뭐 시각적으로도 쓸 수가 있고 촉각, 후각, 청각 그리고 뭐 체감각까지 다 통해서 대본을 쓰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냥 재밌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대략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게 돼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도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 존재하는 무형의 것을 우리가 글로 직접 적어서 내가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보면서 내가 읽고 혹은 내가 눈을 따라가면서 이걸 내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의식의 긍정적인 어떤 영향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암시라고 해도 좋고요. 자기 최면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것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느낌으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미래 대본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그 네.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보면서 만약에 내가 어떤 비련의 여주인공 정말 그 밑바닥에 사는 여주인공인데 네.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우연히 기회를 잡고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길 가던 어떤 문이 딱 보더니 자네 잠깐만 자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그래서 막 그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뭐 직원이 필요한 거였어. 이런 식으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도 좋고 네.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어떤 삶에 있어서 뭐 저는 그렇거든요. 올해 뭐 3개월의 계획, 1년의 3년의 계획, 5년의 계획, 10년의 계획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냥 적습니다. 스티어도 상관없고 네. 여러분들이 현재 워낙 쭉 적어보시고 그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뭔가 좀 올해 뭐 될 것 같은데 막 네.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지는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엮어보세요. 드라마 그냥 여러분들이 드라마 작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것들을 이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내가 한번 느껴보는 거 돼도 안 돼도 이 자세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집착이 없고 그냥 다 오케이 하는 거거든요. 무한한 가능성 그냥 다 오케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 얼마나 재밌을까요?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유롭게 되는데 네. 재미를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그렇죠. 기분이 좋은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네. 가능성 네. 이거는 내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는데 이 아이는 느낌적인 이 느낌으로다가 소통합니다. 기분 좋은 어떤 느낌입니다.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그리고 뭔가 머리카락도 쭈삐쭈삐 서고 그냥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 무엇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 심상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기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기 합리화해도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 사람도 반박을 할 수 없는 게 네. 심상화 이런 거는 되게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심상화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태도는 안 되든 기분 좋아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착 없는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대부분의 것들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루어졌을 때는 상상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강렬하고 너무너무 좋고 막 그냥 심장이 뛰고 그냥 재밌으니까 그게 전부였었어요. 거기에는 이게 안 되면 안 되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와 되게 재밌겠다. 막간의 짬짬이 상상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을까라고 반대로 유추를 해봤을 때는 네네. 기분 좋은 거였어요. 돼도 안 돼도 좋아 이거였었습니다. 보통은 명운이라고도 알기도 하지만
이 에고라는 존재, 나라는 이 네. 존재가 추구하는 어떤 그 심상화를 할 때도 그것과 혹은 내 영혼이 추구하는 것이 일치했을 때는요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상화라는 거를 현실에서 내가 할 때 그냥 척척척 진행이 되는 어떤 그 흐름을 내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정말 용을 쓰면서 이거 왜 안 돼? 물론 이게 처음에 배워가는 과정 중에서는 이게 트레이닝이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모든 거를 다 내가 총합을 해가지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내가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이미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올라오지가 않고 초조함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맥이 자꾸 끊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그거 하지 말라고 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심상하고 있는 이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냐고 저는 물어봅니다. 그 진짜 원한다는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진 경우 한강변이 보니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싶어 이거 싫어할 사람 좀 없다고 생각해요. 원한다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일단은 그걸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가 그냥 방구석에 있는데 바로 네. 한강변 아파트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저는 정말 그냥 너무 재밌게 상상을 했어요. 네. 자고 일어났더니 빵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상담부는 처음에 13억이었는데 이게 140억으로 하루 만에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일단은 방구석에서 그거를 재미있게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둬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막 뭐 협력이나 뭐 동업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막 생겨요. 내가 소소하게 뭐 스마트 스토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아이템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뭔가 네. 왠지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네. 무리를 해서라도. 네. 근데 만약에 했어요. 근데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10억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마인드처럼 내가 아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자체가 이미 네. 나는 이걸 이룰 수 없어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이런 모든 조건을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네. 가능하다 말은 에너지 파일이다 이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네. 이 모든 의도와 이 모든 에너지가 집약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걸 내가 내뱉기 이전에 우리가 네.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축약된 것들 우리가 단어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장으로 특히 구사를 할 때 그 에너지는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문장에는요 그 사람이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들 혹은 그 사람의 이념 모든 그 사람의 경험치들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아까 그 오라컴이라는 에너지장 체크하는 네. 그 장비로 제가 실험을 했는데 네. 제 이름을 넣고 K사랑해 K사랑해 네.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말이라는 것에 에너지는 반드시 있고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아예 말이 닿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장소 공간에도 이 말이라는 에너지는 다 영향을 받는 거고요. 말은 어떤 에너지 표현의 수단 내지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글자 혹은 그림도 네.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 네. 예술가들은 음악으로 그 음안의 어떤 느낌 네. 이걸 표현을 하잖아요. 화가들은 그림으로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들의 의식 상태, 이념, 믿음, 사상 이 모든 걸 그림으로 무형의 어떤 이 모양으로 색깔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는 거 근데 이거를 말로써 내뱉는 것까지가 우리가 수고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말이라는 것에 작동한 걸 우리는 솔직히 현실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 음악, 그림 이런 거 다 에너지네요 그럼? 네 다 에너지. 여러분 잠재의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도 건봉님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길 가면서 흘러나오는 어떤 노래 가사 네. 그것조차도 내 무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뱉는 말이 나에게도 내 사회 공동체나 내 가족에게도 영향을 네. 늘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딱 다시 한번 생각을 다 잡으셨으면 해요. 이제 확언으로 긍정 마스터하는 거. 긍정 마스터라는 건 이제 긍정적인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게 확언이란 말이에요. 확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확언이고 거기다가 최대한 긍정적인 어떤 문구.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맞는 옷을 입었을 때 가장 편한 것처럼 기존에 나 있는 확언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들 중에서 내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긍정적인 문구로 고쳐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 훈련을 하듯이 하는 겁니다. 네. 무의식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긍정화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고 그 의미가 준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걸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확언을 통해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화건을 할 때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온전하다, 완벽하다, 완전 이 단어 뜻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뭔지 알고 이게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걸 알고 있죠. 이럴 때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긍정화환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좋은 느낌도 받지만 내 무의식도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재 완료형으로 하시는 게 가장 기다. 무의식은 부정화, 긍정으로 구분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네. 현재, 미래, 과거 이런 거 없어요. 무의식은 그냥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활력이 넘쳐. 뭐 이런 화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활력이 넘쳐를 막 뛰면서 훨씬 더 좋겠죠. 네, 왜냐면 네. 몸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 네. 그리고 전자기장도 바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활력이 넘치는 활동을 내가 또 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의심을 안 해요. 그렇지. 활력이 넘쳐. 활력이 넘친 지금 활동을 얘가 하고 있지 그러면서 3콤보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긍정화건을 하는 게 방구석에서 그래 나는 활력이 넘쳐. 나는 활력이 넘쳐. 그럼 머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활력이 넘치긴 개뿔. 뭐 방구석에서 앉아갖고 엉덩이가 바닥에 붙어있는데 무슨 거짓말쟁이.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동과 같이 하신 건 되게 중요해요. 나는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라고 하는 확언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걸 더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 되게 많이 하고 아 모든 걸 난 다 예스겠어요 하고 그냥 어떤 일이 생기든 그냥 다 예스 예스 그렇게 말하는 말버릇이 이제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도 이제는 훈련이 돼서 그냥 모든 것이 순조롭지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되겠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최상의 선으로서 나에게 작동할 거라는 걸 난 알고 있어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머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확언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주는 느낌이 얼마나 여러분의 기분 좋은 것인지 얼마나 이게 받아들여지고 편한 것인지 잘 적으셔야 반드시 필요한 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40몇 년을 이런 한 가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내가 바꾼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에너지를 나는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의 어떤 시간과 노력들 에너지 이것들은 반드시 내가 일단 먼저 내보내야 합니다. 우주의 법칙은 그래요. 내가 보낸 것이 똑같은 성질을 내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삶이 달라 보여요? 이런 것들을 완전 이해하고 나면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뭐 태도나 생각들 바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냥 제 개인적인 삶을 얘기를 했을 때 네. 매일매일 저한테 주어지는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느껴진 어떤 감정들의 진폭이 되게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와 있고 이것조차도 약간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실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상태가 정말 되게 좋아요. 감사하고 제가 정말 마음껏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걸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도 있고 삶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고나 할까요? 그냥 행복하다라고 하는 어떤 거? 솔직히 행복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어에 갇히지 않길 바랍니다. 행복은 누가 얘기를 하지만 불행의 반대가 행복이야. 그쵸. 그러니까 네가 이 상태가 아니라면 넌 그냥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마음 공부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뭐 해도 다 오케이 예스 괜찮아.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냥 내어놓는 삶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오늘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일 저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계획된 거는 있겠지만 이게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깨달음이고 뭐고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아직도 잘 모릅니다만 너무 감사하게도 22살 막 3살 때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물로 배채우고 김치 그 꼬마 김치인가요? 왜 편의점 가면 파는 거 1500원짜리 그거를 이제 한 조각 먹고 계속 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돈 드니까 그렇게 해서 물로도 배 채우고 이렇게 했었던 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고 막 잘 살아야 될 그런 과거랑 저의 지금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일단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이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솔직히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보통의 어떤 아줌마들 그렇잖아요. 아줌마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이하다라고 하는 어떤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1년에 어떤 과정들 그냥 저에게 주어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는 없어요. 네, 그날 오늘 이 인터뷰 이거를 위해서 나는 하루를 솔직히 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일어나면서부터 메이크업하고 오늘 어떤 걸 입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저는 그 아침에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지금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어.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도 그렇지만 신이 보기에도 그래 너 좀 괜찮은데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제 느낌인 가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거, 오늘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내가 10억 있고 1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재산 때문에 분쟁이 나고 자식들이 네. 막 싸우게 되고 혹은 사람들이 막 그 나의 돈이나 이런 능력, 명예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접근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복잡한 어떤 인간관계 등등 그런 거를 솔직히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지금의 매 순간 주어진 오늘, 지금 여기에 내가 충실하게 살 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가장 내가 보낸 에너지 그대로 받는 것처럼 최상의 선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대할 때 그게 그냥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얼마만큼의 어떤 강도로 어떤 크기로 돌아올지는 솔직히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지만 내가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매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삶이 나에게 준 어떤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그대로 더할 나위 없는 삶인가요? 저는 솔직히 지금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낫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4년 전 영상부터 보시면 애가 달라져 가고 있어요. 뭔가 때가 한꺼풀 바뀌어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 난 지금이 제일 좋아.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고 뭐 물론 어떤 지식적인 거 뭐 책도 쓰고 뭐 다 있지만 그냥 저는 제가 제일 좋고 지금의 사는 이게 그냥 뭐 돈이 있든 없든 이걸 떠나서 그냥 만족스럽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삶의 의미를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어떤 마음 공부나 이런 과정, 자기개발 과정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드릴 말씀 다 한 것 같아요. 네. 마무리가 어떻게 뭐 의도치 않게 네. 됐는데 네. 그냥 지금을 사시라는 거 뭐 행복도 뭐 미리 어느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래요. 일례로 편의점에 가서 제 취미가 뭐냐면 빵 터지실지도 모르는데 네. 편의점마다 새로 나온 과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새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럼 아이처럼 되게 기뻐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플러스 원이잖아요. 네. 완전 소리 질러요. 혼자만 이러고 이러거든요. 그게 저한테 솔직히 뭐 행복이에요. 그 약간 일상의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순간에 뭐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뭘 타야 되고 어디 살아야 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이 뭐 아니 외제차 다 타봤어요 여러분. 막 람보르기니 부가티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리고 집도 지금 100평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살아본 어떤 입장에서 그리고 상류사회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를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네. 절대적인 행복 기준이 없구나. 내가 봤을 때 정말 장석급들 이런 분들 막 3스타 4스타 이런 데 얼마 잘 살겠어요? 돈이 네. 얼마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행복의 기준은 없고 지금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내가 무엇에 둘러싸여 있는지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찾으면서 감사라는 거를 또 의식적으로 할 때 그런 에너지를 내가 그냥 아무런 뭐 바라는 것 없이 그냥 그게 버릇이 돼서 그냥 그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말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느끼든 그렇게 내보낼 때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되게 팍팍하고 힘들고 뭔가 진전이 없는 것 같고 하더라도요 그 에너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방송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라는 사람이 마음 공부라는 어떤 정말 빵에서 시작을 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네. 그냥 책만 읽고 정말 무작정 시작한 거에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이그잼플 지금은 모델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를 나는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삶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개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제가 늘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너나 우리 모두에게 선한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그 무엇을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돈 벌어요. 돈도 벌고 인간관계도 좋고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지금을 사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강하게 내가 느끼는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것들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만날 그 모든 것들 그 기회가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풍족하게 아마 쏟아져 내릴 거예요. 어느 한순간 이거 너무 많이 쏟아진다고 막 한 대 그만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 돈다발로 싸다구를 만든 거예요. 그냥 재미로 얼마나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스터의 저자 클래스 케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